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저마다 특색 있는 협동조합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들어보셨나요?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어느새 35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저희 조합은 프리랜서 IT 개발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설립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협동조합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출자금 규모의 제한 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더 큰 희망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듯 저희 같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점점 많아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세무, 회계, 마케팅, 법률 등 조합 특성에 따른 고민이 생길 때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 처음 5명에서 출발하여 어느덧 3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많은 관심과 수주도 들어와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은 저희 조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입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조합 설립 상담부터 설립 준비, 홍보, 경영, 마케팅, 법률, 세무 등 운영 전반에 이르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답니다. 바로 이런 컨설팅 덕분에 우리 조합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막상 그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는 막막했는데 상담을 듣고 나니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입문과정, 심화과정, 리더교육 등 한 달에 2-3회 정도 무료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니 든든하고 저도 꼭 받고 싶네요. 게다가 출연연, 기업, 대학 등 수요 기관의 일거리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 연계하고 있고 지난 11월 1일에는 일거리 합동설명회도 개최했네요. 제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게 왜 이리 뿌듯할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곧 도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꿈을 실현하실 수 있게 저희 센터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화이팅!